D플러스 기아의 진출 여부 그리고 봉커스의 진출 여부도 D플러스 기아와 스카즈전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D플러스 기아가 또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이고요. 정말 좋은 장점이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엔트리 위주의 게임들이 진행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파일을 할 수만 있다면은 충분히 D플러스 기아도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무엇보다 저렇게 헤이븐과 스플릿 그리고 프랙처가 선택이 되면서 양 팀의 3개의 맵 모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맵은 헤이븐, 스카즈의 선 공격으로 경기를 진행이 되겠군요. 일본 리그에서 운영됐던 그 리테이크된 부재들 잼킨의 화려함은 있지만 결국에는 크리스탈과 알렌 선수의 연계가 아예 안 됐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메꿔줬을지 첫 번째 맵 헤이븐입니다. 경기 보시죠. 경기 보시죠. 자, 잼킨이 시작과 동시에 연막 통해서 일단은 1킬을 챙겨왔습니다. 자, 엑시 선수가 앞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빼앗긴 땅들에 대해서 다시 투자할 만한 그런 라운드의 여유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 그럼 라키아가 설계의 키를 만듭니다. 라키아가 자 뒤쪽에서는 뭐 에스파란자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고요. A쇼 쪽으로 한번 진입해보는 스카즈입니다. 에스테아가 총 스킨으로 한번 주먹 세게 날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크 무조건 할 겁니다. 무조건 할 거라서 그리고 포탑까지 세워져가지고 섬광 두 번 피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포탑으로 위치까지 파악이 됐고요. 근데 나노 수업 반응은 잘해가지고요. 근데 이 턴에 한번 피킹하는 걸 잘 견딘다면은 근데 여진 턴이라서 이거 해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유 그냥 계속 나오네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누가 깨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이게 걸렸고 라키아! 저 A쪽에서 토라누코를 정리하면서 일단 라키아 선수가 정보를 많이 파악했습니다. 네, 이 정보만으로도 A쪽에 스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잼킨은 진짜네요. 대단하네요. 예, 거의 뭐 오퍼즈를 꽂혔는데요. 네. 자 일단 그 확률 싸움에서 A사이트 쪽 D플러스 기아가 스택을 잘 쌓아놓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자 체력 없어요. 찍혔고!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석 못 들어가요. 이석 한 번 막아내면서 여진 어디 봐요? 자 올로우가 유시 잡아냈습니다만 수적인 열쇠 2대2입니다. 근데 알렌이 너무 잘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상대 총기가 짧을 때는 B에 대한 투자가 좀 있을 수 있다. 자 지금은 스카즈가 와 스킬 지원 없이 이런 1대1 싸움을 이기는 게 항상 스카즈의 공격 패턴의 공식인데 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스파란자 한번 나가봅니다. 깎고 충분히 할 만한 도박수였고 라키아가 사냥꾼의 분노가 빨리 돌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쿨 돌릴 수 있는 턴만큼 빨리 돌린 거라서 그러면서 엑시가 한번 와 알렌까지 오늘 스카즈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삼선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자 스트레아도 피해 망상 맞으면서 일단 한번 버텨주고요. 돌려요. 스카즈가 이거를 안 들어가고 참아요. 뒤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라키아 오늘 분위기 좋았던 라키아 급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에스레아가 살아 있었어야지만 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러면은 좀 힘들어 보이죠? 문제는 다 걸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피해망상까지도 토라네코? 토라네코가 힘을 만들어내겠는데요? 이러면 안 싸울 겁니다. 네. 아 스카즈가! 적당히 하고 뒤쪽으로 빠져주는 토라네코 무리 절대 안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어차피 우리 스파이크 설치했고 네. 여기서 유리가 유리한가? 봐줄 수 있는가? 토라네코입니다. 네. 아니 충분히 무리하고 욕심낼만도 한 각인데도 불구하고 균열과 피해망상 맞춰도 상대에게 기회 주는 거 절대 용납 안 한다. 오늘 스카즈 늘상 궁극기 이번엔... 포인트 작업을 했었던 시사이트부터 시작 이것도 너무 순풍을 아끼려다가 지금 또 갈 뻔했거든요. 아 이러면 들어와요. 몰라요. 찍혔어요 이거. 에스파란자. 에스파란자가 알렌 잡아냈습니다. 이거 쫓아가는데 잼킨 잘 피하는지? 아 근데 잼킨 잡아냈고요. 나노 소음에 얼로우가 갔습니다. 잼킨도 당황하는군요. 예. 자 그래도 이제는 알았죠 사운드 듣고 근데 여기까지 오! 에스트로야! 당첨! 황금 같은 킬! 1등 복권 당첨! 출발하면 그러면 자 근데 시간이 왜 봉쇄, 애매한데 봉쇄 네? 봉쇄 깨야 돼요! 봉쇄! 아니 시간이 애매해요! 봉쇄! 나가야겠다! 아이고!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봉쇄가 이게 뭐 별거 아닙니다. 스카즈는 어차피 라운드 앞서고 돈 앞서기 때문에 급한 건 쟤네들이다. 나올 거면 저기가 나올 거고 스킬 쓸 거면 저기가 스킬 쓸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액션에 큰 의미를 부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스카즈는 지금 그러니까 에임도 에임이지만 모든 걸 받아먹기만 하자예요 지금. 그래서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서도 가라지 쪽에서 좀 거친 움직임을 얼로? 잘 받아먹었었고요. 얼로우의 칼폭?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더블 픽을 잡아먹었다면 그 다음 킬들은 다 그냥 에임이었습니다. 보여요 이거. 예. 자 이러면은 급해집니다. TK가 A 메인에 C 메인 하는 게 아니고 미드 더블 도우를 그리니까 이거를 연막을 X가 1A를 가리고 피해 망상 이후에 내가 진입을 해서 좀 처리를 해보자 이런 작전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총기를 아껴야지만 이 다음 라운드 돼. 왜냐면 견갑방 운영을 해도 자금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까 요시가 미드 쪽 나와서 이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의 총을 더 떨어뜨리게 만들었고요. 디플러스가 남아 있는 라키아와 아스테레아 이 총이라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네, 반대로 사진은 잡으러 갈 겁니다. 네. 이미 네. 자금은 4천 크레드가 기반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둘 다 위치 알아요 이러면은 네. 이것까지 일단은 라키아가 총을 쐈습니다. 진짜 좋거든요 지금. 라키아가 한 번 더 이용하죠 이거는 심리전 거는 겁니다. 배제를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 위치 그쵸? 그 배제턴에 두 명 정도 잡겠다. 근데 하나도 못 잡고 가잖아요. 그 가장 큰 게 궁 들고 가는 거라. 그래서 이걸 한거 잼킬이 다시 한번 라키아를 끌어냅니다. 또 체크를 하면서 갑니다. 네. 자 언더의 모습과 엑시가 네. 그래도 엑시가 그래도 둘까지 끌어냈는데 안 됐고요. 에스레아 나노솜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체력 상태 생각하면은 진짜 해볼 만한 싸움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쵸? 이거는 안 되는 건 에임으로 해야 돼요. 와 요시! 요시가 에임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르네 마무리까지. 요시. 아, tower down. Placing swarm grenade. 아 근데 아 영역을 너무 많이 지웠네요. 자 다시 한번 미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에스페란자 다시 한번 나가 봅니다만. 어 나가 봅니다. 와 이거는 근데 네. 자 스파이크 설치 이후에 디플러스가는 네. 잼킨 대신 토라넥코가 들어갔어요. 근데 디바 주는 게 잼킨인 게 좀 걸리긴 하는데요. 잼킨. 잼킬 하나 그래도 아, 야 네. 버팁니다. 이거 네. 맞으면 싸울 겁니다 그냥. 네. 그래도 엑시가 잘 잡아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아직 선광과 여진이 남아있다는 거. 피해 망상까지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끌립니다 이러면은 해체 들어가지 네. 못하기 연막까지 지금 들어가야 돼요 가려면은. 아,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예측샷을 너무 해요 지금 게임. 와 해체 안 될 것 같. 네, 안 됩니다. 네, 네, 안 돼요. 자, 엑시가 한번 투자를 하면서 네. 상대 진입 한 번에 방해했고요. 자, 저지는 잘 해놓은 시점입니다. 네. 이러면 D 플러스 기아가 원하는 흐름대로 이번에는 수비 패턴이 좀 오거든요. 자, 스트레아가 요시 잘 잡아냈었고 차고에 대한 주도권을 네.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A 사이트는 이 라키아 선수 혼자서 못 막아요. 네. 그냥 적당히 충격 화살로 견제하고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정찰용 화살 리테크 떼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노리는 거는 봉쇄 교환하고 상대 크리스타 선수가 궁극기로 교환될 때쯤 다수의 싸움을 하자. 근데 문제는 잼킨의 위치. 끊기면... 아니 잼킨! 아니! 이러면 봉쇄 못 써요. 자 그래도 에스레가 뒤쪽 잼킨 잡아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네. 거는 지진강타가 만들어졌다는 거. 이거 가야 돼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진강타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더이번 쪽에 알렌 잡아낸 얼로우. 가장 큰 방지턱을 일단 제거하긴 했거든요. 자 크리스탈의 사냥꾼으로도 빠졌습니다. 근데 토라네코가 잡혔고 이거 급합니다. 급해요 같이 맞으면 안 돼요. 같이 맞으면 안 돼요. 갔어요. 반대세요. 예. 부르기. 자. 올라가고 있는 거 보고 월샷으로 때리는 침착한 부서요. 네. 저것도 퍼킬 잘 만들긴 하는데 이게 굴리기에는 계속해서 이게 자금의 압박 때문에 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자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이코스틸로 한번 네. 라운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반 끝나기 전에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네. 빨랐으면 좋지만 분위기라도 이미 지당한 과거 어떡합니까. 이거 돌릴 수도 없고 그냥 가야죠. 아 우리도 뭐 후환전에 하면 되니까 네. 그 전에 포인트 두 개 디플러스기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로 두 개의 라운드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절약왕이다 보니까요. 네. 네. 자,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토라네코 잡아냈었고 알렌의 체력도 절반 이하입니다. 이거. 네, 절약왕을 만들어내는 라키아. 1분이 무너지지 않고 1분 15초에 드론이 빠지고 스킬이 빠지고 여진이 빠지고 밀고 나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이러고 만약에 안 싸우잖아요? 네. 어우 그나마 다행입니다. 얼로가 잡았기 때문에 안 싸워주면은 일방적인 스킬만 빼지고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스킬 투자하면서 상대 잼킨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거 지진 강타 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면서도 올 거거든요. 자, 정철용 화상의 상대 일단 진입하는 거 확인했고 제가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오, 야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아마 화살 찍힌 거 같죠 마지막에. 네. 그래도 오! 아니 포라네코가 일단 두 개 킬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엑시가 정리 타이밍 좋아요. 마지막 살았어요. 오, 아, 야 이걸 살아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소리 들었어요? 와, 그래도 엑시가 만들어냈습니다. 야 진짜 살 떨리게 만드네요. 예. 시 인원 분배가 많긴 하죠. 스카즈가 아니 잼킨 혼자서 이봐요. 그걸 뭐 셰리프가 잼킨! 저게 강한 선수입니다. 꿀잼! 저 라키아가 연막 꺼지는 순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중요한 거는 이쪽에 네. 액션 주고 진짜네 A예요. 어, 좋아요. 어, 진짜네 A예요. 네. 근데 제대로 맞추긴 했거든요. 네. 체력을 양념을 잘 쳤는데. 자, 중요한 건 에이서라고 어디까지 좀 먹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스카즈가 노련한 게 혹시라도 남는 럴커형 럴커가 있을까봐 다 같이 체크하죠. 왜냐면 어차피 피스톨 라운드는 인원수가 깡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자, 스킬까지 지워냈고요. 잼킨이 뭐 저돌 쪽입니다. 피망사 맞고 한턴 버텼다가 이것도. 자, 근데 빠질 거 다 빠졌다. 이제부터 스카즈가 네, 몰아칠 거거든요. 이러다가 크리스탈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크리스탈 나와요 이제. 아, 수적인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엑시가 만들어내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난 더 하고 싶다. 저게 맞아요. 스카즈 지금 알렌을 응원하고 있던 걸로 봤는데. 그쵸. 자, 포바 심플하게 갑니다 이거는. 자, 저돌 쪽의 움직임 스카즈가 야 요시 네. 그리고 아니, 다 틀어박혔어요. 자, 그럼 2대2 트레이드 됐습니다. 크리스탈이 엑시를 잡아내면서 와 크리스탈 설마 혼나도? 와! 크리스탈! 크리스탈입니다! 꽉 틀어막힌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스카즈. 이거 열어둔 겁니다. 일단 스펙터, 스킹어 섞어주면서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 커넥트 쪽으로 한번 나와봅니다, 티플러스기야. 더 스펙트 설치됐고 자, 여기서 더 밀고 나가서 유효탄까지 이어진다면 네. 총 먹고 해볼 만한 싸움 되거든요. 자, 총 맞고. 야, 그냥 야 찾아! 어, 됐습니다. 어이 뭐 네. 도적단 같은데 다 잡아서 그냥. 아, 왜냐면 네. 총기가 짧다 보니까 네. 이런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 네. 야 이것도 좋습니다. 네. 아니 그냥 깡벤. 이럴 거면 레이나를 하던가. 아니 그냥 깡벤달로. 그 선택이 네. 틀렸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아 네, 저 선수가 실제로. 네. 노가 벤달로 게임을 끝낸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일단 차고 쪽을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있는 라키아 선수가 있고요. 뒤쪽에 메인 신경까지 꼼꼼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예, 스카즈는 잼킨이 오프닝 키를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네. 얼로우. 자, 그럼 차고 쪽에 홀로 남아있는 크리스탈. 우와. 크리스탈. 물론 라운드는 DK가 가져가겠지만. 네. 추천.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데요? 오. 드론과 함께 한번 네. 자, 잼킨이 뚝 치고 빠져나갑니다. 사이탄 이 선수가 무서운 게 네. 어, 이게 더 힘든데요? 자, 그럼 에스라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연마가죽 잼킨 라키아가 끊어냈고요. 이 싸움에서 알레니 라키아를 잡아내면서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아니 둘 데려갔어요. 1대1 시간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자, 배짱 설치. 우와 배짱 설치 엑시 됐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냅니다 엑시. 세 개 라운드를 연속해서 가져왔고요. 이제 스카즈 이게 크레드가 약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잼킨의 본이 뭐 맨날 있는 건 아니고. 노리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우. 산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스카즈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무서운 요시가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요시가 딜을 하나. 어 좋습니다. 아, 예. 다행이네요. 아 역시 부활하나요 드디어? 좋아요. 예. 아이. 괜찮아요? 네, 이미 심플해졌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빗사이트 다 먹어놓은 시점이고 C에서 오맨 나온 거 알고 있는 정보라면은 어느 정도 갈무리는 되는데? 그런데 타이밍이, 이게 타이밍이 크리스탈이 설마요? 이러면 진짜 둘 다 하겠네. 그래, 봤어요. 네. 네. 그 이후에 이득을 챙겨야 되고요. 근데 그 교전의 대상이 잼킨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지금 그냥 걸어가잖아요. 네. 걸어 올라가는 이유가 어차피 이거 봉쇄 지진강타에 의존하면 안 된다. 아, 알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이거 괜찮거든요. 네.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안쪽으로 내려왔고요. 연막 연막샷! 이게 긁혀요. 이거는 너무 안 돼요. 치고 타이밍 잡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마이갓. 이러면 에스파란즈 혼자 남았고요. 어렵습니다. 아하. 이렇게 13대6으로 일방적인 스카즈의 승리가 있었고요. 퍼스트 킬이 또 비슷하네요. 절약광들도 네. 디플러스기아 쪽에 한 번 있었는데 두 번의 클러치가 스카즈에게는 굉장히 또 치명적으로 또 다가왔었습니다. 갑자기 반등하면 22킬까지 찍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시동이 늦게 걸렸다는 거죠. DK 전체적으로.
그리고 얼로우 선수가 좀 짐킨 선수에게 많이 당하면서 힘들었었던 전반전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카즈가 네. 안 바꿀 이유가 없는 스플릿의 조합이었거든요. 네. 큰 변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히려 스카즈가 설치 이후에 되게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자 그리고 요시의 위치가 네. 말도 안 되게 지금 예상이 불가능한 위치로 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다 클리어했는데 네 이러다가 뒤가 잡히고 열리면은 잼킨의 위치마저 열리게 될 거라서 확실히 A쪽의 정보를 빠르게 먹은 만큼 B쪽의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건 치명타입니다. 아, 이걸 예상 네. 못하죠. 네. 그래도 토란데코 잘 잡아냈습니다. 우와! 커버 쳐주는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이 해버리면 디플러스 기아는 어지럽습니다. 설치 위치 때문에 네. 설치 위치 때문에 어려운 게 디플러스 기아예요. 얼로우가 그래도 됐지만 여기까지겠네요. 네, 이미 자 스파란자가 여전히 일단 사이트 안쪽에 와 이걸 안 가요. 마샬로 토라네코. 자 그래도 엑시가 토라네코를 잡아냈습니다. 총알자로 더 떨어뜨려주면 좋겠는데요 엑시. 아 근데 총기의 차이가 좀 있긴 해서 네. 이거는 쉽진 않아 보이죠. 자 여기까지만 흔들고 바이퍼 운영에서 키포인트는 네. 그 A 메인의 럴커인지 본대인지를 분간을 제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위치가 됐고요. 지금 어떻게든 에스파란자가 버티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스킬 투자하면서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자 이거 끊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자 라키아가 로봇 통해서 일단 상대에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이 빠지고 네. 자 시가 좋은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그나마 데미 장식 갖고 있던 레이즈 끄는 거는 디플러스 기아 입장에선 다행인 소식이죠. 그렇죠. 크리스탈 없기 때문에 일단 데미 장식에 대한 위험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엑시가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더 이상 또 별이 없어가지고 뒤쪽 잘 잡아냈고요. 여기까지. 야 이거는 유시가 네. 또 게임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자 또다시 한번 알렌이 뒤를 팝니다. 잼킨도 얼로우 잡아내면서 이러면 이거 총도 안 내고요. 네. 먹는다고 해도 뒤통수는 이미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미니게임을 많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스카즈가 계속해서 스카즈는 네. 사실상 프로비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깎아가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됐고요. 사이트 그리고 눈에 다시였었던 크리스탈을 끄는 건 좀 크긴 해요. 데미 장식 다시 네. 한번 조용해졌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대와는 따로 별동대의 역할을 하면서 저기서 우리도 B 갈 거야 라는 의도를 보여줬는데 집중의 그 틈이 약간씩 벌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반대로 잼킨은 그냥 야 네. 내가 들어가서 잡을게라는 느낌으로 그냥 너무 쉽게 게임하잖아요. 진짜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 들어가서 머리 쓰면 이기는 게임 간단합니다. 낙차 그래도 이거 잼킨 들어가서 들어가서 머리 쏘면 이기는 게임 잼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와라 이거예요. 네, 지금 엑시는 연기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총을 맞네요. 흘렀어요 버킨.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똑똑하게 게임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안쪽 에스트레아가 수베란을 잡고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한번 만들어냈고요. 근데 잼킨이 에스페란자를 잡아내면서 네, 생각보다 백업이 빨리 와서 해볼만한 네. 싸움이긴 해요. 디플러스 기아가 에스트레아 하나 더 잼킨 잼킨 설치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고. 아우 잼킨 아우 잼킨 진짜 잼킨 진짜 아우 잼킨 형 크리스탈 형 다 왔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데미 장식. 네. 많이 수정시켜놨었던 데미 장식에 야 데미지 주고 가겠어 가요. 올라오고 갖고 야 잼킨 아니 에임이 네 위 아래 옆 다 그냥 가요. 자 6대 0의 스카즈가 7대 0까지 만들 수 있을 만한 기반이긴 합니다만 2대 3 그래도 디플러스가 한번 해봐야죠. 아, 인도하는 빛에 찍혀버리는 바람에 심지어 넘어간 네. 것도 다 알아요. 이런 메인에서 튀어나오죠. 와. 자 이건 어느정도 좀 대처가 될 만한데요. 데미 장식이 있는 턴이다 보니까 와주면 땡큐인 상황이긴 해요. 뒤쪽으로는 자 라키아 선수가 네. 밑에 쪽에도 있으니까 크리스탈 선수가 계속해서 상대의 시선을 한번 끌어봅니다. 자 스테레아 좋은 샷이 나왔고요. 와, 상대 지리파는 것까지 네, 예. 중요한 드디어. 킬을 만들었습니다. 네, 드디어 알렌을 잡았습니다. 네. 야, 그렇죠. 스테레아 좋습니다. 자 스펠 안자까지 터뜨리면서 잼킨까지 쓰러졌고요. 돌아내고 위치 들켰습니다. 이런 걸 또 빨려 들어갈 필요 없이 네. 그냥 천천히 해도 되고 아직까지 비에 남아있다는 이 엑시 아울라키아 좋습니다. 네, 스파이크 들었습니다. 네. 이러면 크리스탈 홀로 남아있고 위치까지도 보였죠.
그대로 엑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7-1. 그리고 미드보던 인원들이 A 땡겨. 이렇게 인원수를 배치만 할 수 있다면은 A는 좀 많이 흔들린 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메인 쪽으로 빠져나왔었던 얼로우 선수가 오퍼레이터로 각을 봐주고 있고 데미지 나키아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잘라내 잡아냈습니다. 이거 넘어오는 것도 젠필 한번 끊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 근데 피해망상 커버 보세요. 네. 와 지금 언더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얼로우의 좋은 샷 하나죠. 떨어진 것도 봤죠? 와! 얼로우! 프로네코에게 당하지도 않았고 얼로우 안쪽으로 잘 빠고 들어가면서 빠져들어가면서 잘 빠져나왔고요. 자 그래도 분위기를 살려옵니다. 가닥을 잡았어요. 너무 여러 차례 알렌을 메인에 놔두고 크리스탈과 잼킨이 미드를 흔드니까 그 벤트를 괴롭혔던 인원들 잡겠다는 거고 라키아 위치는 좋습니다. 예상 안 하고 들어오는 위치인데 이걸 나가주는 바람에 이러면 오히려 또 템포 자체가 스카즈 편으로 많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왜냐면 오포가 대놓고 보고 있던 미드의 위치가 강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빈 공간이 하나둘씩 열려요. 그리고 지금 열린다면 문제가 토라네코가 또 습격이 있는 거라서 아예 뭐 스크린 쪽으로 타버리면서 뒤잡는 판단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로그 여전히 오프레이터 반샷. 자 토라네코 또 습격 탔습니다. 이거 오퍼 네. 끌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크리스탈을 한번 끌어냈고요. 들어가야 돼 이거 메꿔야 돼요. 얼로우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채워 넣습니다. 아 이거 추적 잡고 반응. 나 아, 토라네코. 자 근데 구덩이로 안에 가둬놓고 감옥을 만들어놓고 네. 비로 돌리는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엑시가 제일 중요한 건 엑시가 안 걸렸어요. 자 설레는 이만 잡아냈고요. 스파이크 다운. 자 이러면 이러면 되죠. 자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네, 시간 다 불러오면 됩니다. 다 불러오면 돼요. 이것도 잡아냅니다. 네. 처음에 기세 가져오고 나서 연승했어요. 전반이 너무 빨리 끝나서 그렇지. 저는 일단 첫 번째 맵 네. 머릿속에 지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연승 분위기 이어서 두 개 라운드 5점만 가져가주면 됩니다. 네. 자 7-3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 잼킨 칼폭 심플하게 가요 이거. 근데 중력의 셈이 너무 빨리 빠져서 이 선에 들어가는 문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같이 펴놨는데 라키아가를 요시까지 잼킨 역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45초까지 네, 시간을 이거. 소모했습니다. 자 잼킨의 에임쇼에만 말리지 않으면 됩니다. 네. 네. 라키아가 잘 맞고요. 네. 잼킨의 에임쇼 한번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안 됐죠. 잼킨까지 끌어냈었고 안쪽에 토라네코의 위치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거 안전설할 때 시간 와 이게 설치돼가지고 네. 돈이 또 나오겠죠. 네 군가파이 네. 라운드당 뭐 1킬이 훨씬 없습니다. 아드키 넘어요? 잼킨 이번에 두 마리 참가집니다. 이미 저것만으로도 네. 균열이 났고 왜냐면은 이게 독성 게이지가 이미 컨트롤이 안 되는 선까지 잼킨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A를 가는 거는 이거는 약간 도박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도 얼로우가 일단은 사이트를 뚫어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치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들어가는 그래도 라키아가 뭐 요시 잡아냈으니까 간판을 같이 지을 피해망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토라네코가 이러면 동시에 딱 붙어서 준비하고 하나 있어요. 둘 셋 어둡습니다. 아하 얼로우 갔고요. 그래도 에스페란자가 힘내주는데 2-3 이겨냈어요. 역시 2-1 1-1입니다 시간은 DK편? 네? 시간은 DK편? 그러니까 엑시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는 보여줘야죠. 미드의 계단 위쪽까지 붙이고 나서부터 뭐 폭발백을 활용해가지고 넘어가는 생각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안 돼서 스킬이 안 돼서 이거는 네. 하나밖에. 자 이러면 날아가서 알렌을 지우자. 알렌을 지우자. 근데 못 지웠어요. 그리고 이것 프렌즈로 잡아냈습니다. 근데 오늘. 알렌도 대단하게 집중력이 저걸 네. 반응하려고 지금 가는 게 따라갔어요. 스카즈의 나머지 런들의 판단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얼로우까지 지워냈었고 뭐 토라네코가 봐주고 있으니까 안쪽에 얼로우 있는 거 알고 있었던 요시였고요. 뭐 간절할 때마다 변수 만드는 건 저렴한 뿐인데 거리 데미지 감소 때문에 원콤이 네. 안 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엑시가 역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에스페란자 웨스트 레아만 남아있는데 야 이거 진짜 잼킨 넣지 않나요? 네. 역전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의식하고 있는 모양이죠 디플러스키아가. 네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어센션 매년 하는 거 맞습니다. 네네 네. 좋아요. 네. 라운드 거고요. 올라가면 이거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레아가 크리스탈을 끊어낸 거. 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쵸? 하나 더 와요. 근데 그걸 또 커버 시켜줄 수 있는 엑시가 거리가 좀 있어서. 어? 요시가 라키아 잡아냅니다. 그래도. 뭘까? 피해 망상 날라가요. 또 똑같이 돌리겠습니다. 이거 라운드. 안 보여요. 요시의 인도하는 빛에도 안 찍혔기 때문에 이게 쐐기타 약간 허점 찌르는 플레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적자 투자합니다 스카즈. 자 근데 중요한 건 크리스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데미 장식에 스페란자 갔고요. 이걸 잡아야죠. 의심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정보 전달해주고 야 빨리 와
다 당겼어요 이미. 아 너무 놀래 줌을 못 당겼어요. 줌을 못 당겼어요. 너무 놀래 샘킨도. 여기서 얼로우가 샘킨 잡아냈고요. 그런데 토라네코가 얼로우를 무너뜨립니다. 잭시의 가디언 토라네코를 끊었고 이거 에스트레아 선수를 가려주기 위해서 좀 일단은 성공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네. 자 안에서 버텨라. 스파이크 설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레아? 에스트레아! 알레니 에스트레아를 잡아내면서 이러면 2대1. 믿을 거니 중력의샘. 네. 그리고 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성우 때문에 자 돌았을 거라고 심리전을 걸었어요. 근데 네. 반해체? 타이밍이 중요한데 까지 했어요? 잡아냈고 이것까지도 엑시스. 자 그래서 디플러시가도 안 갑니다. 왜냐면 이게 네. 지금 저 스카이의 움직임 때문에 네, 갈렌의 위치를 의식 못할 텐데요. 가는데요. 갑니다. 하나 오, 오, 잘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이거. 예. 자 그래도 얼로우 갈렌 잡아내면서 디플러시가 네, 이것도, 이 라인까지만 이것도, 먹어두고 이것도 조사, 네. 좋습니다. 예. 여기 라인까지만 먹어두고 다시 한번 뭐 미드 투 B를 통해서 가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 그래서 상대 둘을 끌어내면서 회복까지. 자 그리고 선택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뭐 급할 필요 없습니다. 네, 선택지가 진짜 많아요 지금. 네. 주간도 원하는 만큼 끌어놨으니까요. 총만 세이브해야죠 이거. 자 이렇게 되면 11대6으로 양팀의 17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디플러스 기아 그런데 여기 어우 좋습니다. 럭키아가 토라네코 잡아냈었던 것까지 좋았고요. 크리스탈까지 한번 끌어낼 수 있나요? 크리스탈 안 떨어져요. 네. 상관없어요 뭐. 예, 어차피 뭐. 자 뒤쪽에 알렌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3저지예요. 자 일부러 물리고 그걸 또 다가요. 네. 다행인 건 DK가 저기 응대를 안 해서 그렇지. 토라네코도 저집니다. 아니 3저지 예. 위치도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안 보였어요? 그 잡아냈습니다. 야 에스페란자. 네. 지금 대민장식으로 대민장식으로 올라갑니다. 라키아 크리스탈 잡아냈습니다. 자 라인 다 먹었습니다. 네. 이러면 더더욱이나 가까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요시의 불독 제외하고는 뭐 칼폭도 있긴 합니다만 잼키니 이거 머리 보였죠? 어? 야 요시 요시가 진짜 잘 쏘긴 하네. 에스페란자 2킬까지 이거 깔끔하게 자 시간은 D플러스기아의 편입니다. 궁도 잘 아껴주고 있어요. 이번 라운드 시점 가져가고 다음 라운드 바이 라운드 때 네. 우주장벽과 구덩이를 다 써서라도 먹는다라는 라운드를 만들어낸다면은 다시 8점을 시도할 수가 있고요. 그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얼로우가 반응은 됐거든요. 네 잡아냈었고 이것까지 마무리. 에스페란자가 유시를 잡아내면서 11대7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어서 이 타이밍 마무리진 않았어요. 네 자 결국에는 요시의 스킬이 또 돌아오면은 그건 그거대로 짜증이 납니다. 아, 지금 네. 얼굴 너무 쳤어요.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봤는데 이러면은 오면서 여기 다 오는구나. 요시 한 번에 못 잡으면은 뒤 열려요. 네. 그래도 요시를 아 요시 버텨요. 난리 났는데요. 이러면 잼킨도 풀립니다. 마찬가지 열었고 아니. 요시가 상대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에스트레아의 움직임에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근데 잼킨? 잼킨 한번 자 여기까지 한번. 오 마이 갓 이거를 정찰자가 또 뒤를 돌아가지고 메인에서 뒤잡다 보니까 아 이거 어려운데 억지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네. 두 명을 내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에임으로 토라네코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스카즈가 13대7로 D플러스 게를 잡아내고 플레이오프로 향합니다. 아, 뭐 퍼스트 킬이나 절약관 클러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D플러스 기아가 확실히 아, 좀 우위를 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외적인 부분들 경기 네. 내용적으로서 그냥 이런 것들을 다 내줘도 스카즈가 이길 정도로 실력의 편차가 좀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잼킨 324죠 아마 더 높았을 텐데 네. 좀 떨어진 거고 그 전에 15킬 0데스를 저희가 봤잖아요. 0데스가 너무 7라운드까지 노데스 경기였습니다. 야.